짱구 키리모찌 우동입니다. 액션 가면라면 카레 대왕만 같은 제품만 출시하다 이제야 좀 일식 느낌이 나는 제품이 나왔네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짱구가 쭉 늘려 먹고 있는 일본식 떡 키리모찌가 들어간 우동입니다. 인두기는 떡 대신 침을 늘리고 있네요. 쫀득하고 쭉 늘어나는 모찌와 간장 베이스의 특제 소스, 탱글한 면발과 따끈한 국물이 일품인 우동이라고 하네요. 총 칼로리는 421칼로리, 단백질은 13g으로 앞에 나온 카레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크가 들어있고요. 자르같이 생긴 지우개도 들어있습니다. 키리모찌네요. 요게 이제 그 늘어나는 떡인 거죠. 가스오부시도 있고 귀여운 짱아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스티커 좋네요. 우동면은 레토르트 생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더럽게 시큼한 맛이 예상됩니다. 간장 스프도 있습니다. 그럼 만들러 가볼게요. 가스오브시로 마무리해줍니다.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확실히 떡이 좀 녹았습니다. 잘 늘어나네요. 그럼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즉석우동이에요. 면이나 국물은 크게 특별할 게 없네요. 키리모찌 빼면은 그냥 특색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레토르트 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품 공정상 식초를 넣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신맛이 나버리게 되죠. 면을 한번 씻거나 이 면을 따로 삶아도 이 신맛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신맛 나는 우동, 말만 들어도 좀 별로죠. 그리고 이 신맛이 후레이크랑 만났을 때 좀 역한 맛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맛이 납니다. 이 키리모찌는 제가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요. 떡이라고 하길래 뭐 쫄깃한 가래떡이나 인절미 같은 식감을 좀 생각을 했는데 가래떡보다는 동지죽에 들어가는 새알 옹심이 같은 식감입니다. 키리모찌의 주재료가 아마도 찹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키리모찌가 무슨 맛인지 알았습니다. 한 번으로 족한 것 같습니다. 두 번은 안 사먹을 것 같아요.